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새해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 바로 법인세 인하 문제입니다.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홍석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이게 오래된 논쟁거리인데요. 네. 그래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법인세율 네네.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핵심 그 논거는 역시 낙수 효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경제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특히 유용한 투자를 통한 투자 유발 계수가 분명히 있고 특히 지금 이제 그 공급망이 지금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 위치를 위해서라도 지금 최고 세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 유치용의 성격이 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김진표 회장도 밝혔지만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된 그 업종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대만으로 가고 있다. 아, 왜냐하면 대만의 지금 최고 세율이 법인세가 2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고 김진표 회장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은 낙수 효과는 그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게 이미 확인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던데요. 그거는 정말 그 무책임한 선동적인 주장이고요. 네. 그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절대 그런 이야기를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낙수 효과라는 이야기는 뭐 경제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경제학적으로는 투자에 따른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투자 유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어떤 고용 효과라든지 소득 유발 효과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밸류 체인에 따른 다른 어떤 그 관계되는 회사들의 어떤 투자 효과라든지 네. 그런 투자 유발 계수는 분명히 굉장히 또 큰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이 법인세를 네. 낮추면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건 어떤 논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법인세라는 것은 가칭 법인세 차감전 이익 즉 매출에 따른 매출 원가 그러니까 어떤 그 원재료라든지 또 그 이제 노동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이라든지 각종 마케팅 비용을 완전히 이제 제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법인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가 부과되는 어떤 이후에 그 이익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배당도 하게 되고 또 소위 말하는 배당 유보 이익을 기업에 남겨두는데요. 주호영 그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을 할 경우에 이제 소액 주주들도 예를 들면은 대부분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60-70% 이상의 소액 주주들 대부분 대기업에 있는 상황에서 소액 주주들한테도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배당이? 했는데. 예, 예, 예.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인세가 조정이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이전의 어떤 소득들 즉 고용에 따른 어떤 소득이라든지 각종 어떤 영업에 따른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앞 단계 어떤 효과가 훨씬 더 큰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의원님 그냥 막연한 그 가능성 말고요. 네. 법인세율을 만약에 인하를 하면 구체적으로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뭐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네. 외국계 기업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네. 혹시 포착이 된 게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저께인가요? 대통령이 경제 5단체장들하고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자리에서 경제 5단체장들이 법인세율 좀 인하를 해야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미 밝혔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지금 이제 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중국 내 있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법인세율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나오는 반론은 명목 세율보다 더 중요한 게 실효 세율인데 네. 이거 낮지 않냐 이 주장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실효 세율이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R&D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그 비과세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네. 해서 그렇죠.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그건 역시 좀 좀 무책임한 이야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외국 역시 명목세율과 또 실효세율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세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을 이미 공약을 한 상황이고 네. 영국도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과 지금 우리의 움직임은 정반대 아니냐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법인세율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최고 세율이 지금 25%인데요. 지금 OECD 평균이 21.3%입니다. 네. 우리보다 25%보다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더 높은 세율을 갖고 있는 국가는 딱 두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5% 이 구간을 갖게 된 이유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2%에서 25%도 세율을 높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평균보다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세율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거와 같은 22%로 가더라도 네. 가더라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OECD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과거에 22%로 낮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였나요? 아니요. 낮춘 적이 아니고 네. 과거에 대부분 22%에서 문재인 정부 때 25%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법인세율이 2단계였습니다. 네. 19%, 22% 그 법인세 법인들의 매출에 따라서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4단계가 되면서 특히 그 최고 세율 구간을 25%로 인상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네. 이른바 부자 감세 안 된다고 하면서 국민 감세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오히려 네.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아주는 이런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희 지금 그 정부안 그리고 국민의힘 안도 지금 최고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단계 중에 최고 낮은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그 비중을 좀 높이자 그래서 좀 깎아주자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은 상당히 지금 무책임한 게 지금 법인세율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이제 그 앞에 금투세라든지 종부세도 있었습니다만 치열하게 논쟁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좀 찾아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또, 국민감세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좀 또 소득세 개편안을 들고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이 정리가 돼야지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또 그 전선을 지금 확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제 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소득세 기준에 굉장히 높아서 지금 비과세 대상이 48% 9%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이런 가운데 또 이걸 높인다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막대한 국가 부채를 초래한 정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국가 그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굳이 그러니까 가장 초대기업한테 감세를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거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이렇게 조정해서 투자를 유치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앞 단계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된 기업의 어떤 투자를 또한 유발하게 됨으로써 네. 다른 부분에 또 어떤 조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소득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위원님. 그 네.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발 보증 채무액 약 2,050억을 전액 상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이 가운데 1,050억만 강원도의 돈이고 나머지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렸다고 하던데. 네네. 네. 이거 나중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뭐 강원도 지사가 그렇게 예산 어떤 그 관련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강원도 의회를 거쳤으니까 법적인 이제 문제는 없을 거고 사실
김진태 지사도 본인이 한 일도 아니고 전임 이제 최문순 지사의 일에 대해서 지금 빛을 감는 과정에서 또 이 레고랜드발 어떤 뭐 또 이런 어떤 그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오해도 지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상한을 했는데 지금 김진태 우리 그 지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본인은 좀 억울한 감이 지금 많이 좀 들 겁니다. 그래요? 의원님도 김진태 지사가 좀 너무 과도하게 그 비판받아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 이 채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한전체의 문제입니다. 한전체가 제가 그 갖고 있는 통계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어떤 채권 시장 43%나 빨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한전이 막대한 지금 부채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마치 그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그 발언으로 채권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으니까 굉장히 좀 억울한 감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